왜 형님들 왜 도리도리는 이 기사를 좋게 볼까? 했던 짓거리를 했단 말이요. 그 XRP가 꾸준히 해오던 짓거리를 다시 했단 말이요. 근데 SEC가 문제를 삼았죠. 그 다음부터 안 팔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여기서 보면은 변호사와 뭐 협의를 하고 다시 팔기 시작했다. 변호사의 조언 등의 이유가 있었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 저는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분석을 했냐면 SEC 쪽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조금 된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얘네들 다시 판매를 하는 거다. 지금 다들 상장하는데도 내리고 있는데 얘가 이걸 다시 또 팔아? 미치지 않고서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아 분명히 이거 SEC 쪽하고 얘기가 조금 잘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게 또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소스가 흘렀지. 뭐였어 형님들? 응? 이 소스 뭐였어? 바이든이었습니다. 바이든이었어 형님들. 소스가 바이든이요. 그래서 파는 겁니다. 이거 이 리플이요. 대박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트럼프 퇴임 직전 무더기 사면 리플 이사 출신도 포함이 되었다. 뭐 스티브 배넌도 하고 많이 사면 시켰어요. 그리고 원래는 위키리스트 폭로하는 애들 전문 얘네들도 하기로 했는데 모르겠어요. 딜을 본 건지 얘네들이 원래 나와야 되거든요. 리안 어산지 이런 애들이 원래 나와줘야 되는데 트럼프가 사면 한다면 이런 애들도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은 또 강하게 하는 애들은 좀 빠졌고 좀 친한 애들은 좀 나왔고 트럼프 편에서 어떤 친한 애들은 나왔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리플 이사 출신이 또 들어온 것도 의외예요. 이건 뭐 드루아 쪽에서 뭐 조금 얘기를 한 건지 조율을 본 건지 조금 의심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님 뭐 하세요? 자, 형님들 박수. 성래님 어서 오세요. 자, 형님들 이거 보세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 신임 통화국 감독청에 브라이언 브룩스 국장님이 가시고 마이클 바가 오셨습니다. 마이클 바님이 오셨어. 인상 좋지 않습니까, 형님들? 형님들, 누나들, 이제 당분간, 코인 가격을 책임질 분입니다, 형님들. 브라이언 브룩스 국장, 거의 뭐, 은행을, 거래소로, 거래소를 은행을 만든, 그거, 지금 바이든 형님이 다 둘러엎었지만, 지금 이분입니다. 뭐예요? 리플 이사 출신. 리플 이사 출신. 좋습니다. 요런 거예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통화국 감독국청의 청장의 리플 이사 출신 마이클 바를 지명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도 그렇고 리플도 그렇고 코인 사관학교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 이렇게 돌고 돌아서 개가 개고 얘가 내가 되고 내가 개가 되는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바는 미국 재무부 금융기관 담당 차관보 클린턴 대통령 특별고문을 역임했다.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가를 빼놓고서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형님들 누나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뭐 그리 어려운 질문은 아니에요. 미국을 대표하는 코인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거는 미국 코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시총 높은 순으로 한 개만 이야기해 보세요. 운항님께서 좋아요 누르시면 3대가 부자로 산다고 운항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건물주 되시고 처장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항님 화이팅! 건강하시고요. 3700분 들어주시고 계시는데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형님들 미국의 대표 코인 시총 높은 순 뭐야 리플 어렵습니까? 쉽잖아요. 또 하나 더 물어볼까요, 형님들? 가장 민주당스러운 코인은 어떤 코인일까요? 응? 형님들, 가장 민주당스러운 코인 뭐 있어요? 아, 코인들이 뭐 공화당 코인도 있을 수 있고 민주당 코인도 있을 수 있잖아. 딴 거는 모르겠고 그냥 가장 민주당스러운 코인이라면 생각나는 코인 혹시 있으세요, 형님들? 리플.
자, 코인이 여러 개 많이 있고, 예. 비트를 대체할 만한 이런 코인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 얼굴 마담이 있으면서 예, 미국의 글로벌 패권을 걱정하는 코인 어떤 거 있습니까, 형님들? 미국의 글로벌 패권. 리플이요. 예. 요거의 리플입니다. 요거의 리플이에요. 뭐 어렵습니까? 자, 지난 1년간 은행 감독과 기관을 이끌었던 브라이언 브룩스를 대체하게 돼서 예,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업계와 인연이 있다. 그러면서 이분의 생각은 글로벌 결제 시스템은 매우 뒤쳐져 있다. 결제 혁신이 금융 시스템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고 비용을 절감해주며 접근성과 효율성을 개선해 줄 것이다. 일부 은행업계 및 의원들은 이 같은 급진적 정책에 대해서 반발하고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예, 갑니다. 이거는 트럼프 아니라 트럼프 할아버지 와도 가는 판. 예. 자, 형님들 박수. 지금 형님들 누나들 보고 계신 분 예, 리플 변호인단입니다. 예, 리플 예, 랩스 개인증권 소송을 방어하기 위한 전 최고 SEC 관리를 영입했습니다. SEC가 소송을 걸었는데 SEC 전 예, 위원장님 그리고 또 뭡니까 형님들 집행이사 SEC 집행이사를 역임한 예, 앤드류 세레서니 예, 우측에 계신 분 앤드류 세레서니 뭡니까? SEC에서 예, 집행이사를 하신 분이에요. 왼쪽에 계신 이 누님께서는 메리조 화이트 예, 메리조 화이트입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끝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SEC를 역임하셨던 분이고 예, 변호사입니다. 예, 두 분이 변호를 맡고 계세요, 형님들. 정관 예우가 나오겠네요. 박수. 도리님 말 듣고 지금 방금 리플을 추매했나요? 항상 분할, 분산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 요런 겁니다. 그냥, 예, 오바마 때부터 일하고, 뭐, 클린턴 행정부 때 일하고, 그냥, 뼛속부터 지금까지 그냥 민주당이요. 리플은 그냥 민주당 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님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리플 소송에서는 리플을 대표하는 전 SEC 위원장. 요 입 모양 보세요, 형님들. 예? 입 모양 봐봐, 이거. 전에 뭐, 주디 누나, 주딩이가 이뻐서, 예, 주디 쉘턴 누나도 기억이 나는데, 예, 그, 연준 위원장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기다려봐야 돼요, 형님들.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 입이, 예, 다부지자녀, 예. 코인 가격 올리겠어, 안 올리겠어? 응? 코인 가격 올리겠어, 안 올리겠어? 응? 그래서, 화이트 앤드류, 세레서니와 리플을 대표하는 투자자 뭐 레이 커페이가 5일에 제기한 뭐 물론 리플 대변한다는데 앞에 그 내용입니다. 예, 오바마 행정부 뭐 집행이사하고 뭐 위원장 맡았던 거. 자,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을 공식 예, 임명을 했죠, 형님들. 이분이 그렇게 깐깐하다고 그러는데 의미 없습니다. 예. 브래드 갈링하우스 형님 생각하면 뭐요? 어? 형님들. 브래드 갈링하우스 생각하면 뭐요? 어? 인사성 밝기로 월가에 그냥 끝판아니요. 어? 코인판의 도덕책 교과서가 누구요? 브래드 갈링하우스요. 어? 인사성 밝기로 그 유명하다는 그분 누구요? 브래드 갈링하우스요, 형님들.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인사성이 그렇게 밝아. 그래서, 겐슬러 전 CFTC 위원장으로서 월가의 금융 규제를 이끌고 있는 게리 겐슬러인데 예, 그래서 예. 지금 바이든 형님한테도 즉각 인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축하드립니다. 게리 겐슬러님. 예, 우리는 SEC의 리더십과 넓게는 바이든 행정부와 적극 협력해서 미국에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혁신을 위한 경로로 개척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라고 그냥, 예. 이 느낌은 꼭 저거 아닙니까, 행위자들? 소신에게는 뭐, 12척의 뭐, 배가 있습니다. 그 느낌이요. 어? 암호화폐 반을 그냥 이끌고 갔다는 그 얘기 아니요. 어? 이 정도 급이면 형님들, 이 정도 멘트면 거의 뭐, 아이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이순신 형님 아닙니까 형님들? 소신에게는 뭐 몇 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 정도 급이요. 인사 너무 잘해요, 막 여기 트윗에 나왔습니다. 예, 게리 겐슬러님 축하드립니다. 이런 거 혁신을 위한 경로를 계획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뭡니까? 까말라 해리스님. 예, 뭡니까? 이제 미국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미국은 어떻게 흘러가느냐? 바이든 형님이 많이 아프십니다. 예, 병가를 내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대통령 임무를 누가 한다? 까말라 해리스님께서 하십니다. 까말라 해리스님께서 이분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이제 대통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까말라 해리스님. 그리고, 예, 뒤에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시는 분, 같이, 예, 정치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 분이 누구예요? 예, 낸시 펠로시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 다음 대통령은 누구예요, 형님들? 예? 그 다음 대통령 누가 돼요, 형님들? 예, 그 다음 대통령은 누구예요? 오바마 와이프. 일단 민주당 쪽은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형님들. 예, 예. 오바마 와이프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렇죠, 미셸 오바마. 예. 아, 민주당 시나리오라서 이방크는 좀 빼고 이방크 들어가면 또 복잡해져. 예, 시간이 길어. 예. 그래서 그 다음 뭐예요? 오바마 와이프 미셸 오바마. 그래서 요런 계보로 가게 됩니다. 요렇게 가게 되고, 자, 그래서 예, 요 디자인도, 예, 흑인 디자이너가 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입으셨대요. 보라색으로. 자, 여러분들 요거 박수. 티건님께서, 예, 너라서 고맙다고, 티건님. 예, 2021년도 건물주 되시고 초대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티건님 화이팅! 예,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아, 이방카 빼고 얘기하시라니까. 자, 형님아들. 자, 뭡니까, 형님아들. 여기, 예, 인사성 밝으신, 예, 브래드 갈링하우스 형님께서, 예, 해외 이전 안 할 수도 있다. 리폴. 왜? 이제 바이든 형님 됐으니까. 이제 어디 안 갑니다. 어디 안 가고, 예, 요런, 예, 두 줄짜리, 예, 멘트가 있어요.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올해 초, 예, 조 바이든 선거 캠프에 기부를 했으며, 까말라 해리스에 관련된 캠프에도 기부를 했다. 하, 좋지 않습니까? 예. 바이든 형님이, 예, 섭섭할까봐 해드리고, 예, 실질적인, 예, 요기, 예, 실질적인 대통령 누구야? 까말라 해리스 형님, 아, 누나한테도 이미 다, 이렇게 또 기부를 하고 이쪽 정치자금 또 써셔야 되는지 않겠냐고 이렇게 다 인사를 갔다 왔다는 이 훈훈한 얘기요. 훈훈한 얘기 아시겠죠, 형님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기사가 이제는 나옵니다. 이런 기사가 나와요. 이미 민주당파는 끝났고 이제, 예, 리플 임원진들이, 아, 이제 그냥 대놓고, 아, 이제 우리들 세상이다. 아, We are the world. 세상은 리플로 하나 되는 세상이 만들어질 거라고 이제 언급을 하는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2021년도 암호화폐 블록체인 업계를 전망을 합니다. 리플에서 전망하는 거예요, 지금. 리플의 애슈슈 빌라, 예, 수석 부사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친구는 1월 20일 날 얘기했나? 예. 아니네요. 예, 요거는, 예,
14일 날. 이건 좀 일찍 얘기한 거예요. 일찍 얘기했어요, 이거는. 금융업계에 있어서 암호화폐는 암호화폐와 은행업계의 경계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다. 블록체인 등 신흥 기술에 유연한 핀테크 업체들이 암호화폐를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기술 도입에 보수적인 은행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뭐냐면 핀테크에서 암호화폐 하는 애들이 은행을 인수하는 이런 부분까지 보일 수 있다는 게 예, 지금 업계의 이야기죠. 핀테크 기업과 은행이 더욱 부각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 핀테크 또는 암호화폐 기업이 기존 금융기관을 인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코멘트를 했습니다. 리플렛 활용으로 4,500만 명의 방글라데시의 해외 거주 가족들로부터 송금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예, 수석 부사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리플렛. 그리고 디파이 얘기 나옵니다. 디파이. 리플사의 디파이 부분의 책임자인 마이클 조코 위스키예요. 예, 디파이 탈중화 금융은 단순한 유행으로 보다 예, 현실적인 기술로 발전을 계속한다고 하여 업계의 성숙함을 예상한다. 사이드체인 프로젝트나 다른 네트워크를 연관하는 인터오페라 빌리티 상호 운영성이 예, 발전이 이룬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디파이 이용이 이더리움으로부터 다른 네트워크로도 멀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다. 뭔 소리 하면 돼? DeFi 하면 이더리움이요, 그냥. DeFi 이꼴 이더리움이랬는데 지금 예, 이 양반이 얘기하는 건 뭐야, 형님들? 이더리움이 예, 거의 대부분을 갖고 있지만 예,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뭐다? 예, 리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도 말까지 디파이 운영액의 25%가 다른 네트워크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했다. 근데 그중 상당수가 예, 리플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갖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네트워크도 있겠지만 예, 리플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디파이 시장 어마어마해요, 이거는. 예. 그 정통금융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그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디파이 시장을 예, 리플이 상당수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디파이 부분 책임자 예, 조코 위스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XRP 레저의 생태계 시스템 디파이 영역에도 주도권을 잡는다고 생각. 박수 나와야 돼. 박수 나와야 됩니다, 형님들. 예, 박수 안 치고서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구절이요. 어? 디파이 영역에서도 주도권을 잡는데야, 리플이. XRP 레저 트랜잭션 후크 등 소개한 XRP 커뮤니티의 XRP 레저상의 덱스 등이 검토되고 있다. XRP 레저상에서도 자산의 토큰화, 특히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진행될 것이다. 박수. 힘내야들 뭐였어? 응? 응? 은행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발행에 대한 이런 거 USDC 이런 부분에도 나오고 여기에 USDC가 많이 이용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일부 언급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형님들? XRP 레저상에서도 예, 자산의 토큰화 특히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진행될 것이다. 뭐요? 예, 미국 시장 다 잡아먹겠다 이 얘기입니다, 형님들. 두근거려서 더 이상 못 보겠어요. 예, 푸른 물감님. 예, 한쪽 눈만 가리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형님 누나들 연세가 있어서 심장이 약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쪽 눈만 가리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의 명확화. 리플은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 제소를 염려에 두고 새롭게 출발한 바이든 정권이 규제에 새로운 초점을 가져올 것이라고 견해를 밝히고 있다. 리플사의 수석 변호사인 현명하고 세련된 규제를 효과적이고 균일하게 적용함으로써 혁신 장려와 미국 내에서의 업계 기준을 정비해 새로운 주류화 가능성이 된다라고 코멘트했다. 그러니까 그냥 미국판 먹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게 얘기가 나와요. G20 국가들에게 암호화폐는 좋은 의미에서 금융 규제에서 우선 사항이 될 것이다. 이런 기술이 주류화되는 데는 예, 선택의 여지가 없다. 좋던 싫던 예, 그 망을 써야 되는데 예, 그 선택에 이런 망은 예, 뭐 리플이나 스텔라 이런 게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 1일째 규제 동결
예, 보고 검토를 검토를 발령. 미 재무부 핀셋 암호화폐 지갑 규제안은 일단 보류됐다. 그래서 트럼프 형님이 진행하는 거 일단 다 엎었다는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리플사의 센트럴 뱅크 인게이지먼트 부문의 VP 제임스 웰리스는 CBDC 관련 활동과 진전이 디지털 통화의 장래임을 말해준다라고 언급. 그러면서 CBDC 관련 디지털 통화가 장래임을 말해준다. 지금 리플이 계속 주장하는 거 뭐예요? 은행과 은행도 써야 되는데 중간에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전송하는 거지. 그러니까 은행마다 코인이 있을 수 있어. 국민은행 코인, 신한은행 코인이 있는데 중간에 매개체를 전송해주는 어떤 특정 코인들을 쓰는데 그게 뭐라고 했어요? 리플이라고 그랬습니다. 리플. 그게 가스라고 그랬어요. 이더리움을 치면 2021년도를 통해 새로운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CBDC는 각국 금융과 결제 영역에 있어 보다 구체적인 유스케이스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각국 CBDC를 연결하는 중립적 브릿지 통화나 국경 간 결제, 즉시 결제에도 앞으로 많은 수요가 높아질 것이다. 박수형입니다. 브릿지 통화에도 쓰이고 중간에 매개체에도 리플이 쓰이고 요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담자님께서 너는 굉장하다고 감사합니다. 상담자님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아침에 2021년도 건물주 되시고 초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자님 화이팅! 건강하시고 초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자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 중요합니다. 자격증명 POW 리플사의 CTO 데이비드 슈와츠가 뭐라고 합니까? 바이든 신정부는 환경보호, 아까도 뭐라고 했어요 형님들? 파리 기후 협약에 다시 들어간다 그랬지. 그러면서 타이틀은 좋습니다. 환경 타이틀. 신정부의 환경보호를 중시하는 정책에 의해 암호화폐에서도 환경 영향이 염려되는 작업 증명 POW부터 지분 증명 방면 POS 합의 형성 알고리즘 이양에 대해서 더 진행으로 예상이 된다. 몸소니까 합니다. 비트코인은 에너지를 많이 쓰고 POW잖아요. 그래가지고 에너지를 많이 쓰고 가스도 많이 나오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많은데 이런 거 전혀 없는 거 친환경 코인이라는 게 뭐예요? 리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데이비드 슈와츠 지분 증명. 비트코인과 같은 POW 시스템은 전기세 등 대량의 에너지원을 낭비하는데 리플은 그런 거의 없다. XRP 레저 등 블록체인을 한층 더 개선할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도 좋습니다. 이야기도 아주 걸작이에요. 리플은 지난해 9월 2030년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하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로 했다. 이거 뭐야? 그냥 조 바이든하고 그 정치 포지션을 그냥 같은 레벨로다가 그냥 진행하는 게 그게 뭐다? 리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리플이요. 뼛속부터 리플. 제가 전에도 그래서 이야기 드렸던 게 바이든 되면 리플은 신경 쓸 게 없습니다. 다 그냥 본인들 걱정하면 돼요. 형님들. 그래서 기회가 왔습니다.